좌측에 두 번째 판넬은 25mm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요즘에 25mm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아이롱하기가 되게 편하고 재밌어요. 네, 25mm. 네. 원장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매력 있어요. 딱 덮개 아이롱에 딱 찍어주세요. 반짝반짝 편안하겠죠? 네, 이렇게. 자, 싹 가려주시고요. 또 한번 할게요. 쫙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조기에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요. 자, 이제 너무너무 편하겠죠? 예. 네. 자, 제가 해본 결과 이 롱 아이롱으로, 피카이 롱 아이롱으로 아이롱 펌을 하면 굉장히 빨라요. 네, 원장님들, 아, 롱머리 언제 할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예, 이 효자의 매뉴얼로 하시면 훨씬 더 예, 빠르게 스피드하게 아이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네, 쫙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곱슬머리는 이렇게 다리면서 펴주면서 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게 저 덮개 아이롱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피카의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이렇게 하면 토도독 하고 올라오죠? 네, 여기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로 꼭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우리가 아이롱 펌을 하는 거는 드라이 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탄력 있는 드라이 펌. 자,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세요. 25mm가, 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25mm를 해도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빼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은 제가 폴레를 한번 분사하고 할게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폴레를 분사해서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고요. 또 윤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컬에 대한 탄력도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폴레 권장해요. 자, 25mm 마지막.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고, 덮개 콕 집어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윤기 많이 올라오죠?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네,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한번 많이 많이 활용해보세요. 네, 과연 될까 하는데 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탄력 있게 많이 붙었죠?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25mm하고 22mm로 완성했어요.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다 건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잘 됐어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mm하고 25mm로 제가 와인딩 했어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